무림고수 왕호. 또 어떤 만한 재밌대 이런 거 같고 정신이 좀 있는 거 정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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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그 어르신들이 말씀을 통하면 우리 한국 인도 지금 몽골의 어떤 그 정신이 네. 같이 이렇게 이어져 네. 온 역사가 있다고 그래요. 만약에 국수 사서 국수 사서 저도 이런 것도 없다. 그냥 업데이트는 없다. 이게 뭔데? 엄청 어려운 거죠. 아마 우리 몽골인들의 전신이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막 그런 영향이 나한테도 있지 않나? 나도 그런 것도 그런 느낌 이런 것도 뭐 말도 안 했지. 있을 수 있게 보여요. 아, 그래요? 보이세요. 아니 나도. 처음 뵀을 때 네. 처음 뵌 느낌이 아니고 네, 네. 뭐 어디서 많이 만난 느낌. 네, 아후다 도로 봤는 거 어때 좀 어떤 점이 아후다 어떻게 좀 잘 알겠다고 느낌 단독 무시했어. 나도 직사라 봤으면 어떻게 이길 때면 어떤 어쩐 어떠 어떻게 좀 어떤 어떠 어떻게 좀 씩. 선생님한테 또 이렇게 처음. 그래요? 이금이 아니라 뭔가 좀 아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좀 정직해 보인다. 네. 정직하다가 네. 그러니까 네. 올바른 사람. 아, 조금 맞지.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런 인상을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팀시크릿도 수용했죠. 그래서 만난 순간 기분이 참 좋았어요, 내가. 네, 이렇게 때 아유, 스케치. 네. 여기 와가지고 네. 뭘 느꼈냐면은. 네. 아, 2023년 네. 새해 맞이하기 이전에 네. 내가 몽골에 와가지고 네. 뭔가 그 징기스칸에 대한 어떤 그 기백 네. 기운을 받아가지고 네. 2023년에 새로운 해에 내가 뭔가 새로운 날개 펼칠 수 있는 네. 그런 그 때를 내가 맞이했나 네. 그런 행운의 만남 네. 그런 걸 제가 생각을 해봤었어요. 자, 봤어 그런 게 좋았죠. 여기서 바로이면 그런 거랑 그래서 몽골인으로서 또 무술인으로서 한국의 태권도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 몽골인으로 봤으면 이렇게 또 태권도가 미국도 도산에 부풀리고 흥스럽게 그 모든 전투 여러 가지 전투 모든 걸 존경하고 존경 그때 오도 또 예 또 이것들이 또 미국도 오르 누구 애미도 후 울트고 후 그때 타다 도산에 잡다 붙였어 미녀 아싸 어떤 대로 조금 스포트 다다서 어떤 거 그렇지 그렇죠 되게 이거 몽골인 어떤 도덕다 어떤 몽골족들 도산인들 어떤 아름 어떻게 해줘 어떤 거 수족 어떤 거 좀 원래 전투가 한 가지 한 가지 스포츠 있잖아요. 네. 근데 스포츠인데 죽어야 되는지 살아남아야 되는지 이것을 결정하는 그 스포츠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따져보면 아주 이 어도 도로 누구고 들어 대신 엠도 또 없고 여기 있자 때문에 뒤로 타라 뒤로 타다서 어떤 게 어떤 저거 저거 새로 어도 아다 어쩔 수 없을 때 계시도 분들 야 같은 거 볼 약간도 조금 어떤 좀 흐려로 시키듯이 때 몽골인 어떤 네 어떤 소련 도단의 어떤 것도 이 막혹한 보름 집시게 또 없고 이 아시아 그쪽에서 따져보면 태권도가 발로만 yes, yes. 하는 거예요. 예스, 태권도 발로. 와, 발로만 이렇게. 근데 이쪽 생각으로는 몽골 그 전투잖아요. 모습이 이렇게 모든 거예요. 종합 모습. 와, 그래서 종합적으로 모두가 있어야 그렇게 그때 벌써 야마 참아 이제 벌써 결정하는 것을 좀 목줄을 대신. 오케이. 예. 이를테면 이제 우리
회장님은 경호를 담당하고 또 대리는 경호의 오랜 수련을 통해서 종합적인 무술을 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경호라서 뭐예요? 상대가 위협을 했을 때 내가 보호하고 보호하고 내가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이제 전투 수련으로 이제 임하는 자세거든요. 근데 이제 태권도는 하나의 스포츠 개념으로 또 태권도의 무술적인 것은 나를 보호하는 것,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고 나를 보호하고 또 때로는 상대를 보호해주는 보호 차원의 수련의 무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태권도의 무술하고 우리 회장께서 하는 무술은 그것은 하나의 경호란 말이에요. 상대 죽이냐 살리냐. 네, 맞아요. 상대가 우리 경호팀을 격파해서 우리 체인 그들이 성공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쨌든 우리 팀을 그 상황에서 보호를 해야 될 무술. 사실 그러니까 좀 더 강렬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 팬을 보호해야 되는 무술을 이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좀 잊어먹기 전에 말이 동역 아니에요. 맞들자 또 이야기하는 건 일찍 일찍 맞춰가지고 여기 좀 얘기할 사이는 있죠. 다 부산이 왔어요. 만화 태권도 스포츠죠. 이게 다 부산이 왔기 때문에 만화 태권도 제일 중요하고 만화 부산이 왔다고 안됐죠. 목회마다 태권도 스포츠도 가서 머리가 한 거 같거든요. 이게 우습 투자 가서 안 왔기 때문에 이거 생각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분을 충분히 제가 이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태권도 국기원에서도 처음에는 방금 말씀하신 어떤 경호 차원에서 무술, 태권도 무술을 연마했었어요. 세계적으로 이제 분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합을 통해서 서로 이제 겨루다 보니까 스포츠화 됐어. 스포츠화. 그래서 이제 올림픽에도 이제 참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무술적인 감각이 좀 더 뒤로 하고 스포츠인 것이 앞장서다 보니 이제 보통 경호하고 하는 사람들은 아, 태권도는 발차기하고 이렇게 스포츠 무술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국기원에서는 다시 이건 스포츠 태권도 또 무술의 태권도를 변형해서 다시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몽골에 태권도의 팀이 많이 분포돼서 몽골 무술과 태권도 같이 서로 이렇게 좀 더 좋은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무술로 좀 더 변천해 가면 어떨까